만성 심사구 체험이 있는 환자가 요추 MRI에서 복부 종괴가 발견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종괴는 불규칙한 고에코를 보이는 단단한 조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어서 시행한 조영 전및 조영 후 CT에서 종괴는 조영 증강되지 않는 액체성 감쇄도를 보이고 지방 성분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관상면 영상에서 장갑막 혈관 및 대동맥을 감싸며 마치 솜사탕이나 뭉게구름 같이 자라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종괴는 경계가 잘 그려지나 피막은 형성하지 않는 액체 성분의 병변으로 림프관종으로 생각되었는데, 종괴 안에 장갑막 지방층과 혈관이 끼어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큰 낭종은 아니고 확장된 림프관들이 얽혀 있는 상태로 생각되었습니다. 이후 시행한 외과적 조직 검사에서는 낭성 림프관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환자는 이 종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치료하지 않고 지내다가 신장 이식을 시행받았으며, 림프관종 진단 이후 12년째 시행한 추적 검사에서 크기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보였습니다. 림프관종은 림프관 기형으로 새롭게 명명되었으나 복부에서는 간혈관종이 배스큘라 말포메이션으로 불리지 않는 것처럼 림프관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림프관종은 림프관으로 형성된 양성 낭성 병변으로 내부에 장액성, 시로스 또는 암죽성, 칼루스 액체 성분이 들어있고 적혈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혈관종과 구분하기도 하나 조직 검사나 다른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D240 면역 염색이 다른 종양과 감별에 자주 사용됩니다. 보조 관질은 콜라겐과 림포이드 어그리게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리적으로 병변의 위치, 크기 및 구성 성분에 따라 캐필러리, 캐버너스, 시스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엄밀한 기준 없이 캐버너스와 시스틱이 혼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분류보다 크기에 따라 매크로시스틱, 마이크로시스틱, 믹스드로 구분하거나 위치에 따라 슈퍼피셜과 딥시티드 병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림프관종의 영상 소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캐버너스 혹은 믹스드 매크로 앤 라이크로시스틱 형태와 시스틱 혹은 마크로시스틱 형태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40세 남성이 건강검진에서 복부에 종괴가 발견되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낭성으로 보이는 저에코 부분과 고형성으로 보이는 고에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CT에서는 위 대망막 정맥, 게스트로 에피플로이크 베인을 감싸는 종괴가 보이는데 초음파와 달리 균질한 종괴로 보입니다. 조영 전 후를 비교하였을 때 조영 증강이 되지 않는 낭성 종괴이면서 조영 증강되는 피막이나 경막이 없는 특징을 보입니다. 내부에 작은 석회화가 보였고 대망막 혈관을 감싸며 위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위의 일부와 함께 병변을 절제하여 해면 림프관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수의 대낭과 소낭이 복합된 믹스드 매크로 앤 마이크로시스틱 타입의 병변입니다. 내부에 고형 조직처럼 보이는 부분은 조형 증강이 되지 않는 소낭성 병변들과 보조 관질, 서포팅 스트로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급성 복통으로 시행한 CT에서 복부 종괴가 발견되었습니다. 후 복막강으로부터 회맹 장갑막에 걸쳐 분포하고 복잡한 경막이 있는 다방성 낭성 종괴입니다. 환자의 2년 전 CT에서는
이전에 관찰하기 어려웠던 작은 낭성 병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 복막강에 있는 종괴를 회맹 장갑막의 일부와 함께 절제하였으며 장 절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병리적으로는 해면 림프관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CT에서는 균일한 낭성 병변처럼 보이나 육안적으로는 초음파에서 보인 것처럼 불균일한 종괴이고 대낭 및 소낭과 보조 간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2세 남성이 하복부 통증으로 시행한 CT에서 데스모이드 튜머, 림포마, MFAC 등의 가능성이 의심된 종괴로 전원되었습니다. 조영전 영상에서 근육과 비슷한 감쇄도를 보여 고형 종괴로 보이나 조영 후의 감쇄도를 비교해 보면 조영 증강은 되지 않는 종괴였습니다. 연속한 단면에서 보면 종괴 주변의 지방층과 혈관들이 종괴 사이로 끼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상면 영상에서도 주변의 지방층과 서로 얽혀 있는 종괴가 관찰됩니다. 회맹장의 일부를 포함하여 절제된 조직 단면을 보면 눈으로 보이는 낭종은 거의 없는 해면성 병변이나 병리 진단은 낭성 림프관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고형성 종괴가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시스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며 낭성과 해면성이라는 용어가 엄밀한 규칙 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면 림프관종은 대낭과 소낭이 복합되어 있는 양상을 띠고 초음파나 조영전 CT에서 고형성 종괴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지방과 혈관이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큰 혈관 주변으로 솜사탕이나 뭉게구름처럼 자라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57세 남성이 속쓰림과 변비 증상으로 시행한 초음파에서 복부 종괴가 관찰되어 내원하였습니다. 경막이 관찰되나 대부분은 낭성 병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CT에서 작은 석회화가 있으나 조형 증강되는 고형 조직이 없는 낭성 병변으로 림프관종으로 생각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으면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2년 후 CT에서 병변의 크기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로 장갑막에 위치한 병변을 절제하였습니다. 하나의 큰 주머니처럼 보이고 소낭이나 고형 조직은 보이지 않는 대낭성 병변입니다. 2년 전 CT에서 후복막강 낭종을 진단받은 50세 여성이 내원하였습니다. 조영 전과 비교하지 않아도 낭성임을 알 수 있고 근육보다 감쇄도가 현저히 낮은 대낭성 병변이 관찰됩니다. 이전에 두 차례 배액술을 시도하였으나 다시 종괴가 커진 상태였습니다. 내원 당시에는 이전의 배액술로 인해 낭종의 오른쪽이 약간 쭈그러진 모습이나 대부분이 다시 자란 상태입니다. 관상면 영상을 보면 낭종의 오른쪽은 약간 작아져 있으나 왼쪽은 오히려 커진 상태입니다. 복강경 낭종 절제술로 제거된 병변은 두 개의 커다란 방으로 이루어진 대낭성 병변이었고 고형성 병변이나 소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액술로는 낭종을 치료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세 여성이 2년 전 CT에서 후 복막강 낭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원 당시에는 아주 커다랗게 커진 상태였습니다. 낭종을 절제하여 낭성 림프관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대동맥과 대정맥 사이에 낭종이 재발된 것이 발견되었고
수술 후 2년째에도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재수술을 시행하여 남아있는 낭종을 제거하였습니다. 대낭성 림프관종은 현저히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6세 여아가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CT에서 낭성 종괴가 발견되었습니다. 경막이 조형 증강되는 것이 보였으나 고형 조직으로 보이는 부분은 조형 증강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에서도 고형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으나 혈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낭성 기형종, 시스틱 테라토마나 합병증이 있는 림프관종을 의심하였습니다. 수술에서 종괴는 커다란 두 개의 낭종으로 구성된 림프관종으로 진단되었으며 고형성 조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낭성 림프관종은 일부 경막이 관찰될 수 있으나 대낭성 병변으로 구성되며 얽혀있는 지방층이나 혈관이 없고 바깥쪽 경계가 부드럽고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면 림프관종의 영상 패턴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장갑막 혈관 뒤쪽 후 복막강에 위치한 낭성 종괴가 보입니다. 림프관종으로 생각되고 증상이 없어 추적 검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적 검사 후 1년째에 병변이 현저히 작아졌고 2년째에 거의 소실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해면 림프종은 자연 소실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 후 복부에 종괴가 만져져서 내원한 18세 여성의 CT에서 내부에 액체층이 있는 다방성 종괴가 관찰됩니다. MRI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낭종의 위쪽은 T1, T2에서 모두 고신호이고 아래쪽은 저신호를 보여 출혈이 동반된 암죽성 카일로스 액체로 이루어진 낭성 림프관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양성 병변으로 생각되었기에 추적 검사한 결과 2년 후에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출혈을 동반한 림프관종이 주변 림프관과 연결이 있어 출혈이 흡수되면서 림프관종도 소실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년 전에 신장 이식을 받은 여성이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심한 페리포탈 이디마를 동반한 감염성 염증이 의심되었습니다. CT에서 간의 사범 구역에서 포탈 베인을 따라 페리포탈, 페리팬크레아틱, GB4사, 파라오틱 스페이스로 연결되는 낭성 병변이 보여 림프관종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관상면 영상에서 병변의 범위를 잘볼수 있습니다. 확신을 위해 간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림프관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시행한 추적 검사의 1년 및 6년 CT 검사에서 병변이 완전히 소실된 것을 볼수 있고, 14년째 시행한 CT에서도 재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림펜지오마 혹은 림페틱 말포메이션은 낭성, 시스틱 병변입니다. 그러나 시스틱 림펜지오마라고 표현하면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캐버너스라는 용어는 믹스드 매크로 앤 마이크로 시스틱 림펜지오마에 시스틱이라는 용어는 매크로시스틱 림판지오마에 적당한 표현이고, 캐버너스 림판지오마는 주변 림프관과 연결이 있어 자연 소실이 될수 있어 보이며, 시스틱 림판지오마는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고, 배액술로는 치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